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통영 제석초등학교 6학년 하수희입니다. 네. 저는 판소리를 좋아하는 엄마의 권유로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트로트가 좋아 트로트 가수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수가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고향이 함경북도 김책시입니다. 엄마는 북한을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도 북한에는 제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아직도 어려서 엄마가 어떻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엄마는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경지대로 가서 장사를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다시 북으로 끌려갔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시 탈출해서 몽골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데 엄마는 대한민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선입견에 시달렸고 또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 후에 오랫동안 암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오빠, 언니, 또 엄마의 엄마, 가족들은 모두 북한에 있는데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야 하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암투병 중에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아이고. 몸이 아프니 엄마는 자신감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가수가 되면 혹여나 탈북민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가수가 되는 걸 반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모르게 가요제에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 노래가 좋아에는 엄마가 반대를 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연히 KBS 조이 채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엄마와 함께 출연을 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고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용기 냈구나. 그때 많은 분들이 저와 엄마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저를 조금씩 응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엄마는 몸도 아프고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호강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딸 하수희 양이 부를 곡은요. 민수연의 훈남입니다.
밤새도록.